옛날 객지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아버지와 심성착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머슴을 살았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아들 또한 장가갈 나이가 되었지만 마땅한 혼처가 없자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고향에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길을 나섰는데 주막에 머물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곳에 당장 묘를 쓸 수 없자 장사 지낼 삼배를 구해 죽은 아버지를 칭칭 감아 등에 걸머지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다시 길을 나선 아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낮에는 아버지의 시신을 산속에 숨겨놓았다가 밤이 되면 다시 길을 걸어 어느덧 문경세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경세제는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든 고개라고 불려질 정도로 험한 데다가 호랑이가 많은 곳이라서 사람들은 수십 명씩 모여 함께 제를 넘어가곤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시신을 메고 사람들과 같이 제를 넘을 수 없어서 빈 오두막을 찾아 한숨 자고 해질녘쯤 일어났는데 무엇인가 살인문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밖에 나와보니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그 앞에 있었는데 호랑이가 아들을 가만히 보면서 별다른 위협을 하지 않자 그는 자신을 잡아먹으러 왔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호랑이가 말을 알아듣듯이 고개를 젓자 아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나와 동행하려고 왔느냐? 그러자 호랑이는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낮에도 수십 명씩 모여야 넘어갈 수 있는 고개를 호랑이가 앞서 호위하듯 걸어가니 아들은 어렵지 않게 제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고향에 도착한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심효살이를 하였는데 호랑이는 심효살이가 끝나는 날까지 움막과 묘 옆을 떠나지 않고 아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심효살이를 마치는 날 아들은 호랑이에게 그동안의 고마움을 표하면서 자신도 돈을 벌고 장가를 갈 테니 호랑이도 제 길을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떠날 줄 알았던 호랑이는 그의 이야기를 듣더니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안타까워하며 아버지의 묘 옆에 호랑이를 잘 묻어주었는데 그날 밤 아들의 꿈속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그동안 고생이 많았으니 그를 구해줄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산어귀에 가면 큰 나무 밑에 점쟁이가 있을 테니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주고 점을 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잠에서 깬 아들은 꿈이 너무 생생하여 날이 밝자마자 꿈속에서 알려준 곳을 찾아가니 흰 수염이 길게 늘어진 노인이 나무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노인이 호랑이가 말한 점쟁이라 생각하여 가지고 온 돈을 모두 꺼내주며 점을 봐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 길에서 동쪽으로 계속 가면 검은 소 한 마리가 나타날 것이오. 그 소를 타고 가다 보면 자네를 구해줄 인연을 만나게 될 것이네. 아들이 노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나니 어느새 노인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들은 노인이 일러준 대로 동쪽을 향해 한참 동안 걸어갔는데 어디선가 검은 소 한 마리가 나타나 자신을 향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소를 타고 소가 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얼마쯤 지나 어린 총각이 절뚝거리며 앞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심성이 착했던 아들은 그 총각에게 다리가 아픈 것 같으니 함께 소를 타고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어린 총각은 정처 없이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아들과 동행하게 되었는데 그는 사내 같지 않게 체구도 작고 외모 또한 매우 곱상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둘을 태우고 가던 검은 소는 날이 저물자 외딴 곳에 있는 빈집 앞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마침 잠잘 곳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기로 하였습니다. 둘은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어린 총각은 곱상한 외모처럼 목소리 또한 남자 같지 않자 아들은 꼭 여인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용기를 내어 총각의 손을 덥석 잡으며 여인이 아니냐고 묻자 총각은 잠시 당황하더니 자신은 여인이 맞으며 외간 사내와 한방에서 밤을 보내야 하니 찬물이라도 떠놓고 예를 갖춘 후 함께 하자고 말하였습니다. 여인의 말은 매우 뜻밖이었지만 아들 역시 마음이 있던 터라 간단히 예를 올린 후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자신이 한양에 사는 어느 정승의 딸이라고 밝히며 그녀의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정승은 자신의 딸이 18살 되는 해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운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들을 찾아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노승이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딸이 18살이 되기 전 집을 떠나 한없이 가다 보면 검은 소를 타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딸의 남편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야 딸이 살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운명대로 죽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정승은 어쩔 수 없이 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많은 재물을 챙겨주고 남장을 시켜서 길을 떠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은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내가 가지고 있던 재물을 팔아 논밭을 사고 남편에게 직접 글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흐른 뒤 두 사람은 한양에 있는 처갓집을 찾았고 정승과 가족들은 그동안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 돌아오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맞아주었다고 합니다.